안녕하세요, 역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마천의 사기, 자객열전의 현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가는 중국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무려 자객이면서도 역사서 사기에 기록된 상남자인데요. 그는 독서와 검술을 좋아했으며 무예에는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혼란의 춘추 전국 시대에 자신의 무예를 숨기고 연나라로 들어가 개백정 노릇을 하면서 고점리라는 축의 달인과 풍류를 논하며 세월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때 방약무인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겼다고 하죠. 당시 중국의 질서는 혼란했고 진나라는 중원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시황은 어지럽던 시대의 종말을 꿈꾸고 있었고 이미 중국의 절반 이상을 통일한 상태였죠. 진의 정복활동에 위협을 느낀 연나라의 태자 단은 연나라에 은거하고 있던 전광이라는 사람을 찾아오게 됩니다. 태자 단은 어린 시절 진시황의 진나라의 인질로 잡혀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진을 잘 알고 있었고 진을 증오하고 있었으며 전해지는 얘기로는 어린 시절 진시황과도 안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태자 단은 연을 지키기 위해 자객을 파견해 철통법치국가 진의 군주를 암살해 진을 혼란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이때 바로 현가를 추천한 사람이 바로 전광이었습니다. 단은 비밀리에 이 계획을 추진했고 전광은 현가에게 암살 계획을 의뢰하면서 태자에게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중 내 입은 영원히 닫혔다고 태자께 전해주시오 라고 말하고 즉시 자신의 목을 쳐 자결합니다. 전광의 처절한 부탁에 마음이 움직인 현가는 이를 수락하고 태자 단에게 찾아와 예리한 비수와 연나라 곡창지대 독항의 비밀지도 그리고 이로 부족하다고 판단해 진왕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미끼로 진에서 도망쳐 수배가 되어 연나라의 몸을 의탁하고 있던 번어기의 목을 요구했습니다. 태자 단은 정이 깊은 사람으로 이것만은 안되겠다 그는 나를 믿고 온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현가는 직접 번어기를 만나 단판을 짓고 번어기 본인의 허락을 받아내 그의 목을 잘랐다고 합니다. 이에 모든 준비를 마친 현가는 뛰어난 무사이자 절친한 벗 노구천과 함께 거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노구천이 연락이 닿지 않았고 시행일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다급한 단은 진무양이라는 무사를 추천하였고 현가는 끝까지 자신의 친구를 기다리려 하였으나 다급한 단의 마음을 헤아려 일단 진의 수도 함양으로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현가는 떠나기 전 돌아올 수 없음을 알지만 역수강을 건너며 태자 단과 웃으며 이별의 말을 나눕니다. 태자를 비롯한 사람들이 상복을 입고 그들을 전송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벗이었던 고점리는 축을 타고 현가는 자신의 심정을 노래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역수가입니다. 바람은 쓸쓸하고 역수 강물도 차구나 장사 한번 가면 돌아오지 못하리. 이 일화는 중국에서 비장한 각오로 떠나는 사나이의 대표적인 마스터피스가 되었으며 후세에도 많은 중국인에게 회자되는 일화입니다. 돌아올 수 없음을 알고서 떠나는 사나이의 심정을 짧고 간단하게 표현한 명문장으로 평가되죠. 현가는 진의 수도 함양에 도착한 후 대신을 통해 연나라 곡창지대의 비밀지도와 번어기의 목을 믿기로 직접 진왕을 마련할 기회를 얻습니다. 결행일이 찾아오고 단이 추천한 무사 진무양과 함께 당당히 옥좌로 걸어나간 현가였지만 단이 추천한 어린 무사 진무양은 진왕 앞에서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떨기 시작했고 이를 본 가신들이 의심을 하자 현가는 담담하게 통촉하시옵소서 북쪽의 촌 오랑캐가 천자를 뵈니 어쩔 줄 몰라 그러하옵니다 라고 둘러대며 진왕에게 연나라 곡창지대 지도를 풀이해주겠다며 가까이 접근합니다. 두루마리로 된 지도를 푼 현가는 그 안쪽에 미리 준비해둔
독을 바른 날카로운 비수를 잡고 진왕을 찌르려 했지만 첫 번째 일격은 아슬아슬하게 빗나가 진왕의 옷 소매만을 건드립니다. 왕의 어전에는 왕 본인 말고는 어떠한 무기도 소지할 수 없게 돼 있었는데 당황한 나머지 왕은 자신의 장검을 뽑지 못하고 현가의 공격을 피해 달아나고 있었죠. 결정적 찬스를 잡은 현가였지만 근처에 있던 약시가 약봉지를 현가에게 던져 잠깐의 시간을 번 왕은 주위에서 칼을 등에 쥐고 뽑으십시오 라는 소리를 들었고 이에 드디어 장검을 꺼내 현가를 제압합니다. 아무리 검술에 일가견이 있는 현가라도 조그마한 단도 하나로 싸울 수는 없었죠. 현가는 최후의 발악으로 비수를 던지지만 이 역시 왕에게 명중하지 못합니다. 현가는 모든 것이 실패하자 분노한 진왕에게 몸이 찢겨 죽게 됩니다. 그는 사마천의 사기, 자객열전에 짧게 나오는 인물이지만 심지와 기계만으로 중국 전토를 통일한 영웅, 훗날 진시황제라 불리우는 진왕 정을 죽이고자 한 인물로 비록 실패했지만 후대의 큰 인기와 중국인들에게 큰 뜻을 품은 사나이의 표본 같은 인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훗날 축의 다릿 고점리 역시 진왕을 암살하려 궁에 잠입했지만 얼마 안가 정체가 탄로났고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 축타는 솜씨를 높이 사 그의 눈을 뽑고 궁중 악사로 특채시킵니다. 그러나 고점리는 눈이 먼 상태에서도 자신의 장기인 축에 나불러 묵직하게 개조한 후 시황제의 연회 자리에서 기회를 봐 시황제의 위치로 축을 던지지만 이건 역시 시황제의 옆으로 빗나가 실패하여 그 역시 몸이 갈기갈기 찢겨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시황제는 현가, 고점리, 장량 등 수없는 이들의 암살의 목표가 되었지만 조금도 다치지 않아 역시 하늘의 선택을 받은 인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유명한 시인 도연명은 영현가라는 시를 지어 현가는 죽었지만 그 뜻은 남아있네 라는 구절을 읊었습니다. 비록 큰 뜻을 이루지 못했으나 후대에 이름을 남긴 사나이 현가 편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